다음 순서는 오늘도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사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루크킨 사장님, 감사합니다. 몽골 타미로 국장님, 감사합니다. 중국 김미연 국장님, 감사합니다. 미국, 일본 장예정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라니 사장님, 감사합니다. 태국 사이폰 투타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매번 이렇게,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번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순서가 바뀌어서. 네, 첫 번째 순서로, 도전 결단 스피치를 해주실 일본의 도쿄에 거주하고 계시는 신도 타마미 세일즈 마스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 타마미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신도 타마미입니다. 제가 드립니다. 私は 도쿄에 住んでいます. 일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5月に熱海の会社とご縁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네. 저는 친구인 김종태 사장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고 애터미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私は東京に住んで最初は登録するだけで全く興味もなかったのですが 6月に韓国から合わせたい人が東京に来るというので 아이마시다. 저는 처음에 등본만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6월달쯤에 꼭 만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동경에 오신다고 해서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一人で聞くのも不安でしたが良いことになるならと二人の友達を連れてジャンスターマスターとお会いしました. 혼자 가는 거는 조금 두렵기도 하고 해서 불안해서 친구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장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そして二人も登録になり、そこからアトミの活動が始まりました. 그리고 저랑 함께 간 그 두 분도 등록을 하면서 애터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すぐに日本の100回病のお知らせに気づき、どうせやるならチャレンジしてみたいと動きました. 그리고 바로 일본에서도 100만가 활동이 시작되면서 그 기회를, 찬스를 저는 잡고 애터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폰서さんたちのご協力のもと撮影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래서 스폰서 사장님들 덕분에 힘을 빌어서 저는 세일즈마스터 도전을 성공하였습니다. 올해는 8월 한국의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가했습니다. 저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고 한국의 8월에 석세스 아카데미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가해 규모가 크고 정말 글로벌한 회사であること. 석세스 아카데미를 한국에서 참석을 하고 나니 애터미라는 회사가 정말 큰 빅 비즈니스이고 또 그만큼 글로벌로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미나산의 목적이야 달성의 과정. 여러분들의 그런 달성한 그 과정. 회장의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과 정열. 그리고 그 목표,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한 그런 열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기는 마음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을 꼭 모시고 함께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滞在中、キム・ミヨン・シャロンズマスターが私をずっとサポートしてくださり、제가한국에있는동안김미영국장님께서정말밀착후원을해주셨습니다言葉の壁がないくらい製品のことやビジネスのあり方など教えてくれました。이언어의벽을뚫고또제품이나사업방법에대해서알려주셨습니다また、シャロン、あ、ジャン、ロイヤルマスターをはじめ、クラウンマスターとお話しする機会も作っていただいて、たくさんの勇気をいただきました。그리고장렬한로얄마스터그리고노정구크라운마스터님도함께만나서정말유익한시간을가지게되었고많은것을얻어갔습니다本当に皆さんに感謝です정말여러분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ジャンスターマスターは当初から日本への期待を話してくれています장여정스타마스터는처음부터일본에대한그런큰기대감을저에게계속강조해왔습니다私も日本にとてもチャンスがあると思っています。そしてこのグローバルな会社、グローバルなグループ。저도일본에큰기회가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리고큰회사큰그룹可能性を考えると、今は興奮して眠れない日もあります。그런가능성들、未来가능성들을생각을하면서、지금도밤잠을설치때가있습니다。ジャンスターマスターが来日する東京ワンデーを中心に、毎月みんなでアポ取りをしています。매달마다가장기대되는것이、장여정스타마스ターが동경에와서、함께ワンデーセミナーを참석하는일인데요。また、まだ日本はアトミを知らない方がたくさんいるので、とても楽しみです。日本에는아직アトミ를모르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저는큰기대를하고있습니다。そして今月2人のメンバーを連れて韓国のサクセスアカデミーへ参加します。드디어이번달、サクセスアカデミーへ저는파트너두분을모시고、한국에가서 Success Academy 를참석하고자합니다。来春はもっと人数を増やして参加することを目標に置きながら、2025年末にはオートセールスマスターになれるように頑張ります。돌아오는봄에는、저는더많은파트너사장님들을、들과함께한국 Success 세미나를참석하도록하고、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그리고2025년에는、오토세일즈마스터에달성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네신도타마미사장님스큰스님과함께손잡고승급달성해주시고결단해주셔서해주시고요그리고열정이여기까지느껴지는데요오토세일즈마스터빨리승급하시라고큰박수부탁드립니다네다음은센터백만과활동스피치인데요대련팝의강단단다이아몬드마스교님으로부터백만과활동스피치를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강단단사장님나와주세요네안녕하세요강단단입니다반갑습니다안녕하세요강단단입니다반갑습니다아大家早上好我是大连我是大连顶峰服务中心主任江丹丹大家喜欢叫我丹丹대련탑센터센터장강단단이라고합니다那很高兴今天在我们的全球早会为大家分享여러분첫번째에서스피치를하게돼서너무영광입니다네张总帮我共享一下 PPT 공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收到
能看到吗？好，我们看一下，不是这一页，最下面的一页，是这个吗？好，可以，谢谢。大家请看这一张图片，这张图사진에보이는것처럼，네，上面的三张图片呢，是在我们今年中国国内举行的诺丽果之空瓶挑战世界杯。중국산타에서진행하는우리몸이다마신병으로아트하는사진입니다아当时邀约了我们这个附近的爱用者和经销商一起参加현재주변에있는많은경소상분들과소비자분들초대해서센터에서이렇게진행했습니다那都是大家自己带这个茉莉果的空瓶带到服务中心进行这样的一个采购活动여기다우리소비자님들이마신본인들이마신공동을가지고오셔서이렇게활동을하셨습니다那通过一个星期的我们经过这样的一个考核我们在中国这个所有的服务中心进行的这样的活动获得了世界的吉尼斯记录우리가이렇게일주일동안활동을진행한결과저희센터에서우리세계기네스북에등재됐습니다我们当时我们的爱用者和经销商听到了这个消息能够参与这样的活动特别的开心저희경소상분들과소비자분들께서이렇게기네스북에올랐다는소식을듣고너무너무기분이좋았습니다那爱用者和伙伴们也说如果以后有这样的活动也邀约其他的人积极的参加네많은소비자분들도다음에도이런행사가있고하면은많은분들을초대하겠다고했습니다在大连顶峰服务中心这样的活动我们经常举行저희대련탑센터에서는이런활동을많이진행하고있습니다那请看下面的三张图片네아래세장을보십시오大家都知道张总还是上一张图片还是上一张图片还是刚才上一张的图片那大家看一下这个下面的三张图片呢是大家都知道中国人最喜欢吃什么吃饺子밑에세장은우리중국분들은만두를좋아합니다所以的话我们也看到了五颜六色的这样的一个饺子여기보면은만두피색깔이알록달록하시죠我认为在服务中心整这样的活动邀约特别的容易民以食为天네저희센터에서이렇게음식상담을하는게초대가제일쉽다고생각합니다那我们的消费者或者是我们的经销商在自己家里边提前准备好了各样的食材저희소비자분들과경제상분들이집에서식재료를다준비해서那我们的想法就是大家齐动手这个也是爱多美的这样的一个思想저희생각은우리함께음식을만드는것도우리애터미문화에적합하다고생각합니다当然我们举行这样包饺子的活动我们爱多美的生活用品比如说我们的刀具比如说我们的环保塑料袋全都能用上이렇게음식상담을하면서우리애터미제품을다활용하게됩니다비닐봉지나카드나이렇게다쓰게됐습니다아장롱下一页大家看到了这个是我们做的一个人生规划书이것은우리인생시나도발표시간입니다我们也会定期做这样的一个人生的规划저희도정기적으로인생시나도작성한시간을가집니다俗话说有梦想那叫蓝图没有梦想那叫拼图꿈이있어야정말희망된미래가있다고생각합니다
所以我带领伙伴，那大家也看到了，穿着我们爱多美同样的蓝色的这个 T恤，一起去撰写这个人生规划书。 저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애터미 파란 티를 입고 함께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那在这里边的话，我们也会有一个各自的这样的一个分享。 그리고 각자 발표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有梦想了，我们才会有计划和目标。 꿈이 있어야 우리가 목표가 생깁니다. 那在这里边我多说几句，就是我们会有这样的一个会员的目标、业绩的目标，或者是和架构的目标。 저희는 회원 목표, 그리고 저기 그 목표 달성, 지급 달성 목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我们的想法就是，我们经过这样的努力，我们共同达到成功。 저희 최종 목표는 함께 성공하는 거였습니다. 所以我发现，经过这样，就好比刚才的包饺子这样的活动，我们完全用到爱多美上面。我发现了，真的有的人各有特长。 저희 이렇게 순간에서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모든 분들의 장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我发现了，两三年之前我从事爱多美，是我自己在动。现在我们团队一个良好的这样的一个像轮胎一样转起来了。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때는 저 혼자 움직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3년 후에는 지금은 그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所以我们接下来有一个近期的目标，就是11月21号、22号，我们大家一起到山东烟台去参加2天1夜的成功学院和会后会。 저희 지금 현재 제일 가까운 목표는 11월 21일, 1박 2일로 모두 전체 날 연패에 석세스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所以不仅有大连的伙伴，还有新进的经销商，还有其他城市的伙伴和经销商也一起参加。 저희 대전의 경조선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저희 사업자 파트너분들도 함께 참석합니다. 因为我知道一个人的能力再强，赶不上一个团队，所以我们团队一起把爱多美做得越来越好。 네, 개인의 힘은 유약하지만 그룹으로 움직이면 사업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好, 장정, 下一页. 在这里边的话，我们这么做，因为我们也是从我开始已经完全看懂爱多美，而且是完全的爱多美人。 여기 사진에서 보인 바와 같이 저만 결단한 게 아니라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완전히 애터미 비전을 보고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我们的大量的在外面的邀约的话，最终的目标就是带到我们的服务中心进行这样的体验产品，共同的一起去学习。 네, 저희 최종 목표는 센터로 시스템으로 초대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好，请看上面的两张图片，那就是我们在做这样的一个营养健康的这样的一个学习课程。 저희 메뉴 두 장은 사진 두 장은 지금 건강식품 그 제품 광고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那第二张图片，右边的第二张图片，就是我们在服务中心进行的这样的一个产品体验活动。 네, 위에 두 번째 장은 우리 스킨케어 활동하는 사진입니다. 通过我们每个星期都有这样的一个线上和线下的固定的这样的一个课程。 저희 매주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네，那我们现在的话，慢慢的话，我们的消费群体比以前翻了几倍，或者是说翻了十几倍。我们的越来越多的能力比我强的伙伴已经出现了。네，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저보다 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탄생했고요. 소비자들도 10배로 늘어났습니다. 好，大家看到就是中间的有几个美女的这个图片，看见了吗？中间的몇분의미녀가보이시죠？那第就是在前头正上的这个短头发的这个女孩，那她是做了在中国做其他直销的这样的一个团队长。네중간에사진을보면은맨앞에선이민구는네트워크의리더입니다하이네트워크의리더였습니다通过在第二位的伙伴的邀约，他后面的第二位伙伴的邀约的话，也成功的约到了我们线下进行了见面，也成功的邀约了到我们的服务中心。네저희경제상분이끊임없는초대로인해서저희센터에방문을하셨습니다아经过了这样的一天的在服务中心的学习，他感叹比自己现在做的事业要好太多。네센터에서우리살롬을참석하고저자기가본인이하는사업보다더욱더큰비전이있다고생각했습니다那现在也是我们的经销商了현재는저희경서상입니다네那再看最下面的这样的图片看左下角的这张图片제일밑에좌측의사진보십시오好那在这里边的话有这个干了20多年的服装行业的老板이사진에는20년동안외교장사를하신사장님도계시고요那现在也跟我们一起全职做爱多美현재는전업으로저희랑애터미를경영하고있습니다那中间的坐的几位美女呢他们是美容院的院长네중간에이미녀분들은피부사업사장님입니다那针对于爱多美的产品美容护肤产品我没有他们专业那我请教他们他们现在也是和我一起做爱多美事业이분들은스킨케어에대해서전문가이기때문에현재는저희랑함께애터미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在中国的话爱多美这个事业的市场太大了중국에는애터미시장이무한대로높습니다现在中国的会员还不到1000万，大概是900几十万。현재중국회원은900만명에비슷합니다活动的这样会员量大概在200万左右。진정으로활동하는회원들은200만명입니다大家都知道，中国是一个人口大国，大概有13亿、14亿的人口。여러분들도아시다시피중국인구는14억인구입니다那现在在爱多在中国的话，爱多美我们做的现在消费群体真的是太少太少。현재중국시장은이제시작하지도않았습니다那而且现在的话，从我开始去宣传这个分享爱多美的产品和事业的话，我认为比我刚开始三年之前去做这个事业容易的太多。大家好像都是有一种感觉，身边的人都是听过或者是用过。현재제가사업을진행하는거보면2-3년전에보다많이쉬워졌습니다所以我们现在也是加快速度好好的去做这个事业做分享爱多美저희도지금속도를내서많이많이100만명활동을하고있습니다现在我是这样的完全的这样的一个24次的这样的一个极速经销商저는지금완전오토판매사가됐습니다那这个是不足的那接下来的话明年的3月份我要挑战这个资深营销经理저는이것으로만족하지않고내년3월달에새로운오즈마스터도전을할겁니다那带着我的伙伴不仅是大连还有其他城市的伙伴我们一定要快速的去发展这个事业谢谢저희파트너사장님과재심합력해서빨리목표달성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대련탑
더욱더 성장하시라고, 그리고 강단단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다음에 파르노드 마스터 빨리 성공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원중혁신탑 송성여 사령관과 활동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여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중혁신탑센터에서 권지총장님 산하 유재동 최근영 본부장과 함께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샤르노드 마스터 송성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직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로 있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 아이를 육아하는 과정에 제가 제품을 쓰게 됐고, 이 필링젤 하나를 쓰면서 정말 제품에 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스폰서님께서 이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가서 제가 세미나를 듣고 보니까, 야, 저의 노후를 위해서도 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런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애터미에 대한 공부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때의 선택이 또 그때 저에게 이 기회를 주신 스폰서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백만가 활동이라고 다들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 저희 신제품 로트라이터를 정말 많이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거 잠깐만, 뭐 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이거 자료 공유를 하고 보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를 혹시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네. 네. 요 문진표를 가지고 고객들하고 만났을 때 첫 번째, 요즘에 이 두피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가보면 이제 앞에 이마가 점점 넓어지기도 하고요. 또 정수리 부분이 점점 넓어져서 젊은 분인데도 뒤에서 보면 좀 나이가 드신 분처럼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 머리만 난다면, 머리만 풍성해질 수 있다면, 두피만 건강하다면 난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이 본사에서 두피 케어 전문가 과정이 있는데, 요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문진표 가지고 고객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샴푸 아니면 생활 습관 이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가 백만가 활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요런 문진표를 가지고 고객 한 분 한 분 만나서 하다 보면 이분들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많은 소개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두피 때문에 고민하냐? 너 이분 한번 만나봐. 야, 이분은 진짜 전문가더라. 우리가 수없이 많은 샴푸에 속았고요. 머리 난다 그래서, 머리가 안 빠진다 그래서, 탈모에 좋다 그래서 정말 비싼 값을 치르고도 써왔던 샴푸들이 그닥 효과가 없었는데, 에이 설마 이렇게 저렴한 애터미 샴푸가 좋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문진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야, 믿고 써봐. 이제 지금은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진표를 가지고 하시다 보면 이제 기존에 쓰고 계시는 기존에 쓰시고 계시는 샴푸라든가 뭐 트리트먼트라든가 앰플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하게 하셔서, 저희가 할 일은 뭐냐면 네이버 들어가셔서 이분이 쓰시는 샴푸가 어떤 샴푸인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은 지금 건성 두피인데 예를 들어서 지성에 좋은 샴푸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시켜 주는 게 저희 일이에요. 우리 샴푸만 좋고 남의 샴푸는 안 좋아, 이것이 아닌 다른 샴푸도 인정을 해주되, 지금 우리 고객님에게 맞는 샴푸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 문항에 보시면 이 중간에 생활 습관이 있어요. 아, 올바른 생활 습관만 바뀌어도 우리 두피 탈모 고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 한 장만 가지고도 가능하거든요.
샴푸를 언제 하는지, 아침에 한다면요 저녁에 해야 되는데 저녁에 하는 이유를, 왜 저녁에 해야 되는지, 정말 하루 종일 우리가 밖에서 지저분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머리에 다 있기 때문에 샴푸 전에 빗질을 해줘서 머리를 청결하게 해주고, 저녁에 자기 전에 샴푸하고 나서 자기 전에 빗질을 해주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피부 재생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빗질을 해주면 혈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재생 효과에 아주 탁월하다라는 부분들을 조금씩 안내를 해주시면, 아, 이 사람은 좀 다르네. 그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샴푸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소개가 더 빨리 이루어지더라고요. 뭐 헤어링도 좋고 화장품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루트바이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루트바이탈 샴푸가 나왔을 때 써보고 제가 진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뿅갔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더 신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샴푸 드라이라든가 아니면 드라이 후에 헤어 에센스나 헤어 오일을 하는 거는 내 두피에 영양분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빼앗기지 않게 살짝 코팅의 개념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 왜 고객은 애터미의 수없이 많은 소비 사업자들을 두고 내가 왜 송승아를 만나야 하는지, 내가 왜 송승아에게 제품을 써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면 그 고객들은 다른 데 가지 않고 저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저는 경쟁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진표를 통해서 건성 두피인지 지성 두피인지 민감성 두피인지 그 설문지에 의해서 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전문가답게 샴푸를 진단을 해서 샴푸를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가 샴푸가 네 종류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싼 게 좋다라는 것보다는 또 그분의 상대방의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권선이다 근데 루트바이터를 쓰면 좋은데 난 더 저렴한 걸 원해, 그러면 한방 샴푸를 권해주시면 돼요. 한방 샴푸도 16종의 허브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좋거든요. 수분력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제 욕심이 아닌 고객 입장에서 안내를 해준다라고 하면 정말 저희들을 신뢰하고 끝까지 이 샴푸 하나를 통해서 탈모 고민하는 분들을 케어를 해드리면서 다른 제품까지, 야, 송세아가 얘기하는 거라면, 여기에 계신 이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라면 난 뭐든지 믿고 쓸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신뢰 관계를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어렵지 않게 백만갑 활동을 하면서 고객 소비자 구축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 문진표를 통해서 한 분 한 분 소비자를 만나고 또 이거를 이제 파트너 선생님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충분히 우리 파트너 선생님들 오토파면서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11월 2차부터 12월 또 1월 쭉 이어서 23년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면서 25년 6월까지 저희 파트너 사장님 오토판매사 5~6명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문진표와 저희 탁월한 제품,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을 가지고 정말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면서 오토판매사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승아 샤르노즈 마스터님. 네, 내년에도 큰 성과 거두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승급 달성 스피치인데요. 미국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하와이탑 순복 위스는 뉴스 에이저 마스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위스는 뉴스 에이저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는 순복 위스너입니다. 앤 하이탑에 달려있고요. 앤 지금 제 동생이 한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양승기 팀장님이 제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 팀장님이 저를 많이 끌어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플로리다에 있으면서 지금 아토피를 부업으로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저는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손님이 많아요. 제 가게 오면서 오는 손님들이 사가면서 좋다고 다시 또 오고 그러면 가입은 하진 않아요 아직.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 재미가 있거든요. 아토미 하면서 처음 스피치 하는 거라 참 떨리네요. 지난달부터 지금 도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처음이라서. 제가 소개하고 했으니까 여기서 저는 마치겠어요. 할 말이 지금 할 말은 많은데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손님들하고 아토미 얘기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 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순복 위스너 사장님. 근데 뉴 세일즈 마스터 하기 많이 힘들었을 텐데 네, 이렇게 달성하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쭉 열정을 잃지 않으신다면 네, 오토세일즈 마스터를 넘어서 네, 다이아몬드 마스터 네, 쭉 승승장구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중국 토마탑 관옛나 사장님으로부터 도전 결단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옛나 사장님 나와주세요. 관옛나 마스. 艾梦顶峰的各位领导伙伴们，大家早上好。 합성타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我是来自爱多美经销商吉林通化的管严娜，我的指导老师是张叶金教授。今天的节缘是因为合租的赵杰老师，刚开始对我们的工作已经够，工作也特别好的，经过一年的观望。 我们的产品也很好的，听过一年的观望。我这个人真美，我这个人是分析的，进口的也用了不少，但是进口的也用了不少，但是我们的产品。 我觉得这个价格，我的这个投资相当的，值得我去做，值得我学习之路。 이런 분들이 이런 가격이라면 나도 다른 분께 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오늘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正在这时，老爸体检出一些先。但是化妆品还是전달하지만 건강식품 전달이 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께서 건강에 이상이 있던 생각으로 저희 아버지께 전달을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我们的病变也不好的，病变都 改善的是你的。现在就是逢人就开始说爱多美，我们马上就开始，马上就看到了，爱多美的阿姨都也是你的大美，院的妹妹，有看到吧？所以爱多美的，我都想着，从来没能感受到的，爱多美的，我都想着，爱多美是第一个可以让我触碰得到梦想。 以前就没假，担心，现在开始一般人拼命的才知道，赚钱不干活的时候就没有。我们每一下班，一定要跟随朋友，所以我们拼命的在追捧我们村里的。他这两个大力的，然后也是在说这个投资的趋势，是你的。我的第一个目标就是在11月的下半期挑战高层高级经销商。我们这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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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们
思想爱多美，我相信我有指导老师的今天就是我的明天，共同努力，我们一起加油，我相信你吧。实现我的分享到此结束，谢谢大家的聆听。我的 top 화이팅입니다，감사합니다。
네, 권인나 차장님 11월 판매사 승급 꼭 하시라고 큰 박수 보내드립시다. 네, 다음은 리더 메시지 시간인데요. 우리 글로벌 리더 장예란 총장님으로부터 리더 메시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적인 수요 아침 조회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느끼시나요? 네, 전 세계 틈이 글로벌로 나가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글로벌 회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글로벌 회원들이 더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한국보다 더 열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추천하는데요. 지금 애터미하고 한국하고 지금 동일시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비자가 원래는 한국분들이 중국 갈 때 비자를 다 내야 되는데 이제 비자 무료, 그냥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12월 말까지 이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애터미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11월, 12월에 우리가 다들 연태로 가셔서 중국의 그 사업자들이 그 열정을 한 몸에 진짜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호소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다 표 사세요. 다. 저 비행기 티켓이요. 티켓 값이 한 2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저렴하니까 가서 호텔도 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비행기 티켓 사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리더분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수요 아침 조회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비전과 새로운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경소상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공유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경소상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이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한국이랑 좀 다르죠.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편하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죠. 회원 가입만 하면, 네. 그리고 A시장, B시장, 우리가 뭐 두 라인만, 30만 포인트만 되면 수익을 받는 경우지만 중국에는 꼭 경소상이라는 것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회원 가입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나이만 되면요, 다 할 수 있고요. 회원 가입 시에 필요한 정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 가입 시 필요한 정보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신분증 번호만 있으면 돼요. 예전에는 신분증이 앞뒤면 사진까지 필요했지만 지금은 신분증 번호만 있으면 되시고요.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그냥 일반 회원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나 어느 날 경소상이 되고 싶다. 나는 사업자가 되고 싶다 했을 때 그때 다시 경소상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그때는 영업집조를 내야 됩니다. 영업집조는 정부 기관에서 낸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우리 한국에서 말하면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사업자 등록증이 어떻게 생겼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크게 키울게요. 네, 조금 크게 키우겠습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 것이 중국의 영업집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사업자 등록증과 똑같은 거고요. 이거는 정부기관에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내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이거 영업집조 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고민이 이제 넓어져가지고요. 웬만하면 다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 명칭이 있죠. 우리 회사의 명칭 그리고 영업 내 영업장의 명칭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애터미 모모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가 개인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것처럼
그냥 애터니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명칭을 내시기를 권장드려요. 애터니와 연관이 있다든가 헤머힌 뭐 아니면 뭐 중국말로 하면 환링인 뭐 이런 거 안 들어가야 돼요.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 네 이름을 하나 따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영업 직조에 보면 경영 범위가 있습니다. 그 경영 범위 안에 꼭 두 가지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문과 서비스. 예. 자문과 서비스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문과 서비스가 같이 있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슨 무슨 자문, 무슨 무슨 서비스 이런 말들이 들어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허용된 범위가 바로 위에 있는 동그라미 친 부분이거든요. 예. 우리 애터미는 무엇을 판매를 해요? 예. 일상적인 중국말로 하면 일회용품이라고 써 있는데요. 뭐죠? 변명이 갑자기 안 되는데 일용품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예, 그리고 건강미용 자문 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경영 범위를 만드는 것은 괜찮다는 거죠. 근데 애터미와 전혀 연관이 없는 자문 서비스는 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래 X자 표시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자문 서비스 뭐 교육 자문 서비스 이런 건 안 됩니다. 예, 여기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예, 이 사진만 보여주면은 그분들이 알아서 아마 경영 범위를 잘 맞춰서 신청을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영업 직조가 나오게 되면은 이 영업 직조를 사진을 찍고 그리고 중국의 그 은행 카드 예, 은행 카드를 이렇게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는데, A4 용지에다가 카드의 번호를 다시 한번 적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내 이름과 카드 번호를 다시 적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애터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소상 신청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첨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첨부를 잘 하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시험 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문항들이 있어서 그거 체크 잘해서 시험을 잘 보면 경소사항이 떨어지고요. 근데 혹 어떤 경우 때문에 안 될 경우가 있죠.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왜 안 됐는지를 알아보세요. 거기 보통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뭘 안 막았어.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그 정확하게 나온 것을 그냥 보완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보완 안 됐어. 다음번에 또 보완. 또 안 됐어. 다음번에 또 뭐 안. 괜찮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경소상이 나올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영업집조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영업집조를 다시 내야 되는, 경영 범위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긴 하죠. 그래서 영업집조를 잘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동네는, 영업집조가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중국은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각 정부마다 요구하는 게 어떤 때는 오전에 가면 다르고 오후에 가면 달라요. 이걸 어떡하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다소 이제 잘, 좀 얘기를 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예, 얘기를 잘 해야 되고요. 만약 그런 것도 잘 안 된다. 그리고 뭐 주소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죠. 특히 북경 상해나 이런 곳에는 좀 주소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정말 어렵다. 잘 안 된다.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응업체를 찾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영업집조를 정부기관에서 직접 하면요. 돈 한 푼 쓰지 않습니다. 예. 근데 대응업체를 찾으면요. 돈을 좀 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많으면 제 생각에는 한 8만원? 한국돈? 8만원, 10만원, 뭐 12만원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경우가 돼서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대응업체를 예, 쓰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중국이 한 가지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세금적인 부분이에요. 중국은 수당을 한 달에 우리는 주급으로 받지만 중국은 한 달에 수당을 반월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급체계가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딱 두 번을 받아요. 예, 두 번을 받는데 받고 나서 얼마를 주냐면 100%를 다 주지 않고요. 80%를 먼저 미리 받습니다. 20%는 언제 받냐면
영수증 처리가 끝나고 나서 다시 20%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수증 처리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세무서에 가서 해야 되는 직접 가서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면 거의 다 인터넷에서 하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 번거롭고 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애터미가 또 이제 그 시스템을 다시 이렇게 변경시켜가지고요. 도입이 돼서 우리 직접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크나큰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네. 미래에도 뭐 이 경청성 하지 않고도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바라볼 수도 있겠죠. 이건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청성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그 채팅방에 예, 올려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제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은 해외 직구 제품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에서 한국 제품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제품들은 중국에 딱 수입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보세 창고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중국 사람들이 해외 직구인 형식으로 애터미 제품을 구매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애터미가 몰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외 직구, 全球购, 전구구라고 한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해외 직구 제품이다. 그래서 중국 분들이 구매를 할 때 1년에 구매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약 2만 6천 원 중국 돈 정도 되어 있고요. 이거는 한국이랑 비슷하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제품들은 어떤 코드를 사든지 간에 그 본인의 결제,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다른 사람 명의로 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 명의로 예, 사는 그러한 형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자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본적인 애터미가 중국 시장에서 분공사가 몇 개 있어요? 10개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중국 분공사거든요. 그러면 애터미 중국의 본사는 상해, 상해, 연태, 그 산동성 연태에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곳은 분공사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을 할 때 메인 그 회의장은 연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요즘에 연태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연태에 우리가 한국에 있는 우리의 오롯 공장처럼 오롯에 우리 회의하러 가잖아요. 거기처럼 축소판이 연태에 와 있어요. 그러면 연태 주변에 뒤에로 이렇게 쫙 돌면요. 아, 애터미 협력사 제조사들이 이렇게 뚜빙 둘러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요즘에 지금 바로 뒤에, 애터미의 중국, 기엔 중심, 서비스 센터가 아니고. 그죠? 김원국장이 갑자기 흥이 안 돼서. 체험관이라고 하나요? 그게 중국말로 하면 그냥 체험관인데, 브랜드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예, 맞습니다. 브랜드 센터가 뒤에 이제 지금, 건축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이 이제 내년 5월에 예, 준공이 되고, 내년 5월이 준공이 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예, 내년 12월에 이제 준공이 되면은 우리가 연태로 갔을 때 사실 볼거리가 꽤 있어요. 우리 그 센터 외 우리 저기 멍샹 중심 드림 센터 뒤에 그 브랜드 센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12월에 완공이 되면 거기가 구경이 되고 뒤로 또 가면 코마 공장을 구경할 수 있고 그 뒤로 또 생리대왕 그 칫솔 공장을 우리가 다 투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 분들이 이제 가시게 되면 애터미에 그냥 와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애터미 생산 과정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전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삼성과 같이 협력을 해서 물류센터를 지금 이제 시작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5월에 준공이 됩니다. 다 참관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애터미 신제품들이 중국에서 한 23가지 제품들이 새로 이제 런칭을 해서 판매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런칭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예. 어느 나라보다도 아마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다시 얘기하지만 석세스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보셔야 한다 라고 제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중국에서 1박 2일 세미나를 연태에서 하지만 이제 다른 부동산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약 한 만 명 이상은 무조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국에서 현재 리더스, 로얄 리더스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스릅을 하고 있죠. 지금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입성된, 아니 크라운 클럽부터 얘기하면 좀 그렇나요? 리더스 클럽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예, 리더스 클럽에 입성된 중국 회원이 200명입니다. 그리고 로얄 클럽에 입성되신 분이 60명입니다. 그리고 크라운 클럽은 14명입니다. 아마 이번 달에도 또 새로운 리더스 클럽이 입성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우리 애터미 중국입니다. 여러분들도 중국에서 그 열정을 느끼시면서 예, 중국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한국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중국에 오셔가지고요. 그냥 말도 못하는데 분위기 하나 가지고요. 콜드컨택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거 보면요. 참 신기하고 재밌어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다. 무조건 나가자.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큰 그 에너지로 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애터미 사업을 해서 성공 하셨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스피치는 여기까지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 우리 소속을 참석하시기 바라고 또 다음 주에 있는 석세스 세미나 참석하시고 그 다음 주에도 중국이시고 예, 이런 일정들을 여러분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큰 성공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정예란 총장님으로부터 중국 사업 비전에 대해서 네, 들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열심히 적으면서 네, 들었습니다. 네, 열광해 주신 우리 장예란 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